어둡죠, 여기. 차에 불을 켜. 어떻게 켜는 거냐? 그 옆, 왼쪽 거. 응. 이거 나. 이게 너무 밝나? 이게 낫다.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 저 저녁 먹으러 가요. 오늘 우리 사람엔터 대표님이 저녁 초대하셔가지고, 이소영 대표님이. 그래서 집에 가고 있는데, 엄청 막히네요. 배가 너무 고프고, 너무 차가 막혀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안녕! 여러분 잘 지내요? 저녁 어떤 거 먹냐고요? 잘 몰라요. 맛있는 거? 지금 하늘마을간 사람 듣고 있었다고? 그런 좋은 곡을. 하늘만은 허락할 거야. 안녕. 야, 진짜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가지고. 홍각사? 저 포이즌 시절 머리 고딩 때 했었는데, 이번에 또 했어요. 언니 머리 너무 이뻤는데,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이뻐요. 고마워요. 안녕. 슈퍼는 지금 집에서 밥 먹고 쉬고 있어요. 신촌, 이제 신촌이다. 신촌 진짜 오랜만에 온다. 햇살이 왜 이래. 안 이쁘게 그치? 이거 진짜 안 좋은 햇살인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지금 뭐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블루스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래도 요즘 너무 재밌었다고 은임이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기분 좋아요. 의리! 목소리가 20대 때랑 똑같아요. 진짜요? 제가 어렸을 때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말투가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고마워요. 네, 드라마 재밌게 잘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너무 배고프다. 쌍둥이들이랑 언니 보고 있어요? 안녕, 쌍둥이들. 지금 헝가리에서 시청하고 있다고, 제임스. 손, 안녕. 헝가리에 살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을 지금 읽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쁘다고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 네, 인터내셔널 팬들. 안녕, 하이. 땡큐. 뭐 하고 있었다니까, 언니 생각하고 있었대. 진짜, 센스쟁이들. 저녁 다 먹고, 노을 보고 있어요. 저녁 먹었어요. 여러분들 저녁 뭐 먹어요? 학원 간 아들 기다리고 있어요. 김정은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런 기분은 뭘까? 학원 간 아들 기다리는 기분은. 그런 게 뭐예요? 난 몰라. 슈퍼가 유치원에서 다녀올 때 기다리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순 없겠지? 우불 보는데 은임이란 마사지 장면이에요. 그씬 찍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연기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랜만에 드라마로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노희경 작가님 작품이어서 엄청 많이 긴장했어요. 그냥 진짜 저의 꿈의 작가님이어서 진짜 잘 해내고 싶어서 너무 노력했거든요. 그 기도, 저 기도책이 있는데 기도가 좀 잘 안 될 때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서 남겨두고 싶을 때는 일기처럼 기도를 쓰거든요. 거기에 이제 노희경 작가님 이름이 있었죠. 노희경 작가님 작품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지 촬영할 때 정말 정성스럽게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정말 잘하고 싶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배달 음식?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갑자기 그런 날 있지 않아요? 갑자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뭔가 집에서 요리를 진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배달을 시킬까 하다가 배달 음식보다는 엄마가 만든 그 김치에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지훈이랑 너무너무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히히, 어쩜 항상 이렇게 예쁘고 상냥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 메뉴? 저는 오늘 초대받았기 때문에 메뉴를 아예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지금 엄청 배고프니까요. 드라마 자주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또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일본에서 본다. Love myself 라고 쓰신 분이 안녕. 지금 여기는 홍대 근처로 가고 있어요. 유랑단은 얼마 전에도 효리랑 만나서 혜진이랑 우리 혜진이랑 같이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효리 또 만나서 너무 좋았고 혜진이랑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유랑단은 아마 제 드라마가 11월 정도는 끝날 거니까 아마 그때쯤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언니 음반도 내주세요. 무대에서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 음반 준비하고 싶은데 스케줄이 굉장히 막 갑자기 또 올해는 몰려가지고 올해는 좀 앨범 준비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그래도 올해 안에는 제가 준비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녁하러 가야 되는데 언니 보다가 시켜 먹어야겠네요. 크크크. 모넷1123님. 괜히 죄핑계 드시고 배달 음식 하시는 거. 맞아요. 시켜 먹는 요즘 진짜 배달 음식 너무너무 막 다양하고 시키기도 너무 편리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쵸? 라디오 같아요? 저도 라디오 진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얼굴을 보면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거. 지혜야. 술 마셔요? 당연히 오늘 와인 한두 잔은 마시겠지? 목소리 정말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라은 씨. English please. Hi. Hi English.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English를 갑자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려니 좀 부끄러워요.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언니 보더니 이 세상 미모가 아니래요. 그치? 이 세상 미모가 아니지. 이 누나가 예전에는 군대에서 정말 정말 인기가 많았었는데 너네는 모를 거야. 파리 파리 민키 언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언니 이 기자를 거꾸로 말해봐요. 자기 어? 자기 이 그게 무슨 뜻이야? 이 기자를 거꾸로 말해보라고? 자기가 뭐야? 자기 이거? 자기 아들 밥 먹는 거 보고 있대. 성우맘님. 성우 밥 먹는 거 보고 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아들이 막 맛있게 얌얌 먹고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97년에 삼성뮤직 캠프에 갔었는데 기억하세요? 언니랑 박진영 오빠랑 이지은 오빠랑 2박 3일 캠프였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어머 진짜? 디캡터님, 그때 나는 이효리를 처음 봤다? 그때 효리가 가수 지망생이었어. 그래서 나랑 효리랑 되게 웃긴 장면이 지금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예전에 삼성뮤직 캠프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김원준 씨 또 막 우리 그 가수들도 가고 팬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캠프였는데 그때 무슨 그 뭐죠?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뭐 그 뭐라 그러지? 뭐야 빨리 말해봐. 동진아 그거 뭐야? 왜요? 산에 올라가는 거 스키 탈 때도 올라가는 거. 리프트? 아 리프트 말고 스키 탈 때 뭐 올라가는 거? 아 그 산에 올라갈 때 왜 남산에 아 케이블. 케이블? 어 케이블 같은 거에 효리랑 나랑 같이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효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머 얘 너는 뭐 하는 애니? 그랬더니 가수 지망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너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그때도 아주 발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대답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인연이 있었네요. 나 MBTI 뭐냐고요? 켈로프님? 나 뭐지? INFP. INFP. 유튜브도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 유튜브 진짜 재밌게 잘 찍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전성기 때보다 더 좋아요? 초콜릿님? 나 지금이 전성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살려고 합니다. 미오그 7182님 8월 8살 딸 픽업해서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이제 숨 좀 돌리고 있어요. 너무 좋겠다. 너무 귀엽겠어. 나도 내 딸 목욕시키고 싶다. 아 매일 출근길에 겨울에서 겨울까지 듣고 있어요. 그 노래 너무 좋죠. 저 그 겨울에서 겨울까지 노래 처음 그 데모곡 받고 이렇게 들어보는데 갑자기 너무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부르겠다고 했었죠. 너무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뭔가 진짜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위로가 되죠, 여러분? 그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너가 떠나고 싶을 때, 자기도, 나도, 나 역시도 이유 없이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고, 나도 같이 배낭을 메고 같이 가준다는 그런, 좋은 것 같아요. 그 씬 보고 엄청 울었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아, 내가 지금 너무 늦게 읽고 있나 보다. 언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 정말요?
나 요즘 외로운데? 27개월 아기랑 같이 보고 있어요. 자꾸 언니한테 손 흔들어. 안녕하세요. 소아야, 안녕. 지금 이거 보고 있어? 안녕? 소아 밥 먹었어?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안녕. 타이완. 킴님, 그래서 그런디 너무 연기 잘하셔서 같이 눈물 파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너무 힘이 많이 돼요. 계란후라이 먹고 있어요? 자, 이제 빨리빨리 넘겨봐야지. 윤희, 안녕. 아,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Come to Brazil. I really, really want to go there. Brazil. I really want to go. 알리타. 알리타. I love you. 올라갔다. I love you. Oh my god. 알리타. 알리타 메시지. I'm sorry. 알리타, thank you. 오, 이게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아. 언니 노래하는 거 듣고 싶어요. 나도 노래하고 싶어. 이 목소리 때문에 노래하는 게참 많이 조심스럽고 좀 겁이 많이 나요. 언니가 너무너무, 잠깐만. 왜 자꾸만 빨리 올라가가지고. 정재영 씨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요? 여러분은 진짜 베스트 프렌드랑 결혼할 수 있어요? 진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진짜 화나요. 내 말투? 정말?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세요. 정말요? 그럼 소개시켜 주세요. 좋은 사람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여러분,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요. 공원 걸으면서 라방 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앞에 넘어지면 안 돼. 여기가 진짜 너무 좀 어둡죠? 미란이 더안 나오나요? 미란이는 이제 끝났어요. 미란이는 이제 20회에 나와요. 모든 배우들과 함께. 그 20회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잠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메시지 보느라고 내가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슈퍼 보고 싶어. 나도 슈퍼 보고 싶어요. 누구야? 잠깐만. 나 이거 불 얘기해주고 싶은데. 까미야! 됐지? 까미야!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대제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들을 불렀어요. 언니 나온다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반가워. 어머,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대제중학교는 저 어렸을 때 대제중학교 안에 그 매점 겸 집에서 거기서 살았었고
우리 아빠가 대제중학교 선생님이셨고, 네, 오래오래 거기서 살았었죠. 어렸을 때 생각하면 대제중학교 생각이 많이 나요. 잠깐만. 마타 키타. 마탈 키타? 맞아?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마할 키타. 됐어? Hi, Myanmar. Thank you. 너무 빨리 넘어가서 여러분 못 읽어드리겠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일본인입니다. 언니와 저는 같은 생일이거든요. 오, 반갑습니다. 하지메 마시떼. 곤니치와. 곤방와. Hi from LA. 아, 여기 너무 어둡죠? 더 밝힐 수도 없어요. 너무 어두워? 저 지금 대표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아, 여러분 진짜 많이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오사카에서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아주 팬이에요. 보고 싶어요. 아, 저도 보고 싶어요.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희 그 여가수유랑단 안녕.